자, 상하이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판웨이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왕시아, 왕쇠인, 왕리젠, 슈판, 우샤오린, 량웨이, 류이, 위지아위, 우징징, 진징, 양치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홍주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윤채현, 노혜연, 황하연, 장유빈, 조미진, 조한을, 임원경, 김소희, 한경아, 고민정, 강지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경기가 또 긴장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상하이 18세 이하 선발팀,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 대한민국 18세 이하 선발. 오늘 경기에서 최전방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제쳐냈습니다. 조한을 잘 나왔어요. 황하연 슈팅 골! 황하연. 자, 황하연이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네. 조한을 선수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확실하게 볼을 소유한 후에 상대 수비 공간을 보고 들어가는 황하연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아, 1대1 찬스 놓칠 선수 아니죠. 자, 전반 2분 만에 대한민국이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한을 선수의 이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아, 막을 수가 없는 패스가 들어갔고 네. 아, 확실하게 성공을 시키는 황하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뒷공간. 자, 왕쇠인 선수가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골키퍼 옆쪽으로 그대로 굉장히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네. 자, 류이 골키퍼의 이제 8m로 정확히 빼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기 어려운 코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못한다면은 네. 언제든지 뒤에서 따라와서 수비를 도와줍니다. 자, 중앙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조미진. 아, 잘 잡았어요. 박상종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자, 류이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줬는데 자, 조미진이 이어봤습니다. 조미진. 아,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조미진. 아, 잘 났어요. 슈팅. 네. 류이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인간이 많습니다. 상하이의 공격 굉장히 좋은 패스 플레이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슈판이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슈팅! 왼발 슛.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굉장히 3자 패스를 통해서 한쪽 왼쪽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거 잘랐죠. 끌어냈습니다. 조미진. 아, 좋아요. 자, 뺏기지 않고요. 슈팅! 슛! 네.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조미진 선수는 언제 어느 조하늘의 크로스. 아, 잘 올라왔어요. 헤딩. 자, 세컨볼 있습니다. 볼 살아있습니다. 뒤쪽 연결. 슈팅! 그대로 슛!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네, 굉장히 황하연 선수의 날카로운 네. 슈팅이었. 마지막에 볼은 뺏겼지만 우선 위협적인 오우! 자, 네. 여기서 양치인! 자, 강지영 골키퍼가 결국 볼을 지켜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노혜연 선수의 장점 수비를 맡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후반전에는 언제 이번에 슈팅! 네. 아직 있어요. 자, 볼 살아 있습니다. 박스 안쪽. 컷백 장유빈. 슈팅! 네. 높이 떴습니다. 아, 황하연 선수의 슈팅이 궤적이 이 저희 중계석에서 보면은 딱 공의 궤적과 비슷했는데 흔들리면서 가는 게 굉장히 잘 맞은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상하이 팀의 경기 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한민국, 화면 오른쪽에 상하이 선발팀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오면서 상하이 자, 원투 패스 주고받고요. 아, 좋아요. 자, 뺏기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이번에 원터치 들어갔거든요. 슈팅! 아, 네. 자, 마지막에 아쉬운 슈팅이 나왔네요. 네, 장유빈으로 걷어냈는데 우선 끊겼고요. 자, 반대편 연결. 아, 이거 위험해요. 샤오린. 아, 이거 약치의 슛. 네. 크로스바 위로 떴습니다. 마치 지난 경기. 이번에 우샤오리에게 패스. 우샤오리 왼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슈판. 슈판 왼발. 슈판 슛. 네. 오호. 자, 지금 고민정 선수가 정말 멋진 투지를 보여주고 넘어갔습니다.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잘라야 돼요.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장보정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네, 가야 돼요. 역습이에요. 옵사이드죠. 장유빈이 달려갑니다. 장유빈. 장유빈 완벽하게 벗겨놨습니다. 장유빈 박사쪽 슈팅! 골! 장유빈! 이번 경기 쐐기골 장유빈! 네, 장유빈 선수가 굉장히 멋진 백힐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장유빈 선수의 저 셀레브레이션은
아, 제가 여왕기 때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봤던 셀레브레이션이에요. 네, 동산 정상고와 하천 정상고의 경기에서 네. 아, 아 지금 그렇죠. 여기서 아, 저 네, 아 굉장히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많이 하는 저 네. 동작을 통해서 완벽하게 벗겨내고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오른발로 침착하게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런 장면 하나가 장유빈 선수가 공격수로서의 능력을 네. 그렇죠. 고민정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수비 뒷공간을 한번 노린 패스가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아쉬웠죠.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자,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 0으로